네, 안녕하세요. 엔터피 코칭 프로그램 마스터 코치 김주희입니다. 이번 1화에서는 코칭의 필요성, 왜 코칭을 배워야 하지? 라는 것을 우선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두 번째는 코칭 그게 뭔가요? 라는 코칭 개념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코칭을 보통 도입하려는 회사들이 도입 목적 이런 걸 얘기해보면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 라는 부분이 좀 더 많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성원과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 비전을 향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코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바라는 상태는 어떠한지를 명료하게 하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서로 신뢰하에서 서로에게 딱 맞는, 인터핏하는 그러한 코칭 대화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코칭을 도입하는 목적 또는 필요성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칭이란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고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코칭은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바로 주지 않고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먼저 생각하도록 만드는 절차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코칭은 세 가지 중요한 코칭 철학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은 모두 그 사람 내부에 있다. 세 번째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혼자는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코치, 즉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코칭 철학입니다. 나도 코칭할 수 있을까? 코칭은 되게 어렵고 또 많은 그런 경험도 필요하고 뭔가 완벽한 사람만이 코치가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만난 멘토 코치 중에서 저의 스승이 그것에 대한 약간 해답이랄까요? 그런 걸 주셨는데 여러분께도 잠깐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전거는 뒷바퀴의 힘, 그리고 앞바퀴의 방향성, 그리고 여기 올라탄 사람이 어떻게 핸들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걸 비즈니스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비전이 목적지가 될 것이고, 힘에 해당되는 뒷바퀴는 업무 능력이라고 해당되는 업무 절차, 회사 내부의 사규, 마케팅 방법, 뭐 이런 지식에 대한 바퀴라고 하면, 이 앞바퀴는 방향성을 얘기하거든요. 대인관계 능력, 즉 의사소통력 또는 협상 능력, 커뮤니케이션 스킬,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바퀴인 거죠. 자전거가 편안히 가기 위해서는 이 두 바퀴의 균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을 하다 보면 앞바퀴의 힘만 가지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뒷바퀴의 힘만 가지고 앞으로 가기도 해서 때로는 덜컹거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의 바퀴만 가지고 아주 탁월한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경우는 보통 사람이 쉽게 가는 방법보다는 아주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혼자만의 어떤 노하우 같은 거를 답습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론을 많이 연구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코칭처럼 필요한 것을 공부를 다 했는데 자, 타봐 했더니 못 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전거를 오빠랑 같이 나가서 탔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자전거를 탔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탈 수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자전거 타는 거 좀 가르쳐줘 라고 했는데 내가 타긴 타는데 어떻게 타는지 몰라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칭은 이처럼 우리가 필요한 어떤 이론도 있지만 자전거 타기처럼 그것을 실제로 소통이라는 인터핏한 부분으로 만들어가서 이렇게 함께 자신감 있게 휘파람을 불면서 양팔을 벌리고 비전을 향해 즐겁게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군가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세발 자전거 이런 거 탔었죠. 뒤에서 아빠가 이렇게 잡아주면서 잡고 있어, 안심하고 가봐, 또는 못 잡아줘도 두 개의 작은 바퀴가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코칭의 코어인데요. 토니 스톨츠푸스, 이분이 코칭의 정의를 헬프 앤 서포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말 아닌가? 헬프는 뭐고 서포트는 뭐지? 헬프는 나 좀 구해줘, 서포트는 나 좀 잡아줘, 이러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가 돼서 누군가 내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 좀 나를 잡아주고, 내가 지금 PT에 좀 빠진 것 같은데
나를 좀 구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코치를 찾으시면 되고 코치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코칭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서 누군가를 성공할 수 있도록 또는 우리가 함께 비전을 향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help and support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코치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코칭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제할 때 코칭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에고를 갖고 있고 자기가 보지 못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눈에는 다 보이는데 자기가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나에게 야 너 화나면 귀부터 빨개지더라 라고 말해줬을 때야 비로소 뭐 그래 나 화나면 귀가 빨개져?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비춰주는 거울이 필요한 겁니다. 코치는 바로 그 거울과 같은 존재인데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거울이면 더 나를 잘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하관계보다는 약간은 수평적이고 동반자적인 관계일 때 이 코칭이 단단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에 굉장히 좋은 형태가 됩니다. 잠재력을 탐색해서 너가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기회 요인들을 발견하는 질문들을 해주고 지금 잘하고 있어! 뛰어봐! 라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아 너가 기획력이 굉장히 탁월한데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부분이 좀 취약한 것 같아 라고 개발점을 얘기해 줄 수 있고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코칭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서로 나도 코치가 필요해 나 코칭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나도 코칭 받고 누구를 코칭할 수 있어 라고 선순환의 사이클을 만들어 가면 아마 이 코칭에서 일상과 업무에서 코칭이 필요한 당신께 좋은 툴이 되기도 하고 또 자신도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고 지지하는 그런 동반자적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칭이 뭔가 아주 간단한 정의부터 한번 내려볼까요? 코칭은 인간이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코치의 강력한 질문 그리고 아주 진실한 경청 그리고 솔직하고 개선 가능한 피드백 인정 또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help and support 하는 것 이것이 코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코칭을 찾을까? 사실 코칭을 의뢰하는 경영자들을 보면 팅커벨처럼 내 귀에다가 사장님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날마다 하루에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내가 과연 맞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조금만 여기에다가 좀 뭘 더 해야 되는지 원포인트 레스 같은 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내가 이거를 좀 하고 있을 때 누가 보고 어떻게 보이는지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시기도 하고요. 내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이거를 잘 알아보고 또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멋지게 하는 좋은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회의 석상에 들어가는데 아무리 질문을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려고 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 말하고 결국은 지시하고 화를 내다가 돌아서 나 자신을 볼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내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마켓에 나가면 내가 과연 어느 정도 포지션에 있는 사람인지 정말 궁금하다. 그래서 나의 강점하고 나의 개발할 점을 면밀하게 좀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360도 피드백을 받긴 받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모르겠다. 강점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상황에 맞는 대화 모델을 통해서 프레임이나 프로그램의 컨텐츠는 뼈대에는 똑같지만 방법 적용은 내 상황에 맞추어서 해나가면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며 가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기 내가 꿈꾸는 그 별을 따기 위해서 내가 오르려고 하는 그 산등성이를 향해서 목표를 정했지만 그곳을 바라보고 가다가는 넘어지거나 자빠지기 쉽사입니다. 그냥 내 발 앞에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밟아가다 보면 어느쯤엔가 중간에 도달해 있고 어느쯤엔가 정상 가까이에 와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좋은 코치가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좋은 코치가 되기 전에 우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얼마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내가 나를 찾아가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돕는단 말인가 라는 그런 두려움의 영역을 망치로 탕탕 깨보시고 나도 나를 찾아가며 저 사람도 저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도와서 힘을 합해서 인터핏하게 그 길을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신뢰라는 부분을 만드는 거 참 어렵죠. 여러 번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저 사람과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만났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여러 번 오기는 오는데 그 사람이 무슨 속셈으로 나를 찾아오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뢰의 실체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불신의 다리를 우리가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코칭 관계에서 아, 내가 코칭 당장이라도 해서 써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코칭을 시도했는데 상대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코칭 마루타가 됐다고 뒷담화를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코칭은 우선 나를 재정비하고 내가 전략을 먼저 짜서 준비를 50% 했다 그러면 성공의 50%를 메워주게 됩니다.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코칭에 들어가게 되면 50%밖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코칭은 절반의 준비가 100% 성공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핏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코칭을 준비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절차를 밟아가면서 코칭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볼 수 있을 겁니다. 코칭은 삶의 균형이 일단 목적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플랫한 수평적인 파트너십. 방법은 경청, 질문, 피드백. 결과는 미래의 발전과 비전에 대한 달성.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코칭은 굉장히 파지티브하고 긍정적인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코치2가 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의가 있을 때 이게 성공이 되는 거거든요. 운동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하는 김연아 선수. 본인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지가 딱 있죠. 코치들이 옆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훈련을 강화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코칭에서는 비전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칭이 트레이닝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 우리가 기술적이고 직업적인 교육을 할 때 보통 트레이닝이라고 하잖아요. 기차가 어떤 레일 위에서 정해진 어떤 학습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고 트레이닝은 정답이 있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코칭은 정답보다는 여러 개의 답이 있다.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 트레이닝은 조금은 수직적 상하관계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 기능 발달, 기술 습득 이러한 것들을 배워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이제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면 코칭과 카운슬링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카운슬링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치료의 대상, 대화를 통해서 심리를 분석하거나 과거의 문제들을 회고해서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카운슬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컨설팅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컨설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솔루션을 주고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상담 대상에 대해서 자문하거나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분석하거나 또는 이 과정 전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해서 해결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컨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멘토링은 또 어떻게 다른 겁니까? 멘토링과 코칭은 경력 개발이라는 초점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 안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기술력을 성장시키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내가 해봤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멘토링입니다. 우리가 트로이 전쟁에서 그 오디세이가 자기 아들을 전쟁에 이제 나가면서 맡길 사람을 찾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멘토라는 친구에게 이 아들에 대해서 성장과 모든 부분들을 너가 좀 잘 책임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떠났는데 다녀와 보니 너무나 훌륭하게 성장을 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좋은 스승을 멘토라고 부르게 됐던 거고 멘토 코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코칭을 하면서 상대방의 잠재력이나 성공 요인을 가지고 같이 헬프 서포트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르는 것은
렉처를 가르쳐주는 형태로 멘토 코칭을 병합해서 우리가 코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코칭의 차이에 대해서 트레이닝, 카운슬링, 컨설팅, 멘토링과 코칭이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코칭은 삶의 균형, 말 그대로 비잉, 존재로서의 자신, 그리고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인 파트너십으로 경청, 질문, 피드백을 통해서 잠재력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코칭이다. 이렇게 컨셉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치에게는 여섯 가지 주요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인데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의 부분인데, 사실은 경청이 선행될 수도 있어요. 들어야지 좋은 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코치는 현상이나 증상이나 자기가 적어간 이 코칭 어떤 질문 매뉴얼에 집착하지 않고 그 현재의 상태에서 내가 다음에 저 사람한테 무슨 질문을 해야지라는 자기 생각을 그냥 내려놓으셔야 돼요. 완전히 오픈마인드로 진실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서 경청하고 그것의 중요한 목표를 인식하면서 명확하게 새로운 행동을 하도록 질문해주는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치가 자신의 재능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의 생각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경청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오늘 일화 끝나고 과제로 가져갈 부분이기도 한데요. 눈으로 경청이라는 것을 숙제로 드리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경청 이게 무슨 말이지? 존 맥스웰의 리더십 원칙들을 제가 학습하면서 이 존 맥스웰의 눈으로 경청하라의 임팩트가 너무나 컸습니다. 아무 것을 듣지 않아도 내가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매우 아프구나, 저 사람이 꿈에 들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귀가 아닌 눈을 상대방의 입에 그리고 마음에 갖다 두고 들어봤을 때 진실한 감정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눈으로 경청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청들이 코치의 여섯 가지 주요 행동 중에 질문 다음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격려예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시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thinking partner가 되어서 생각해주는 것도 하나의 격려입니다. 코치인은 수행하는 것을 주요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는 것은 반쪽짜리죠. 그러니까 생각하며 느끼고 몸으로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해주기도 하고, 내가 너가 수행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라고 물어서 내가 진행하고 있는 걸 사진으로 보여줄게, 리포트를 해줄게, 내가 전화해줄게 라고 수행 정도를 교류하고 상호간에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코치의 행동 중에 이 관계, 릴레이션십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질문하고 경청하고 격려하고 수행했다면 이 릴레이션십 속에서 우리가 삶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 사람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뭐가 있나, 이 사람은 실제로 인정과 칭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움직이는구나, 이 사람은 성과에 대해서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움직이는구나, 이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움직이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사람은 누구나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리스펙, 코치이에 대한 리스펙, 코치에 대한 리스펙, 이러한 존중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고 탄탄하게 해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코치는 이 다섯 가지 주요 활동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동안의 경험, 지식, 가치관 또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정보력,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코치 일을 바라봐주고 또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주고 때로는 적합한 질문을 제시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훌륭한 안내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제대로 가고 있어! 잘하네! 거기야! 라고 짚어주는 리피트만으로도 내가 지금 계속 해볼 수 있구나.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음을 걸을 때 얼마나 수많은 엄마들이 잘하고 있어! 이쪽으로 와! 잘한다! 옳지 옳지! 라고 얘기해줬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코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코치의 주요한 행동들, 질문, 경청, 격려, 수행, 그리고 관계와 통찰력으로 헬프 앤 서포트를 하느냐가 좋은 코치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코칭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저와 함께 이 길로 나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화에서 코칭의 개념하고 코치의 여섯 가지 주요 행동, 그리고 우리가 코칭이 왜 이렇게 지식만이 아니라 자전거 타기처럼 실습하고 또 코칭 대화라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저와 함께 코칭 코어 근육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길을 해나가시다 보면 일주일 만에 코칭 나도 해볼 수 있겠어 라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생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첫 번째 시간에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눈으로 경청이라는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눈으로 한번 와이프를 잘 경청하셔서 와이프의 마음을 알아내든지, 여자친구의 얘기를 좀 눈으로 경청해 보시든지, 직장에서 우리 상사는 도대체 내게 뭘 원하고 매번 저렇게 화를 내고 가는지 한번 그분의 마음을 경청해 보시든지,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눈으로 경청이라는 컨셉을 한번 내가 해보니 이런 것을 알게 됐다. 그 경청과 질문이라는 세션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는데 좋은 밑바탕으로 삼고자 합니다.